여러분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또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의사들이 잘 압니다. 자, 암 환자를 항암 치료를 합시다. 그럴 때 항암 치료를 무슨 치료라고 불러요? 연명 치료라고 부릅니다. 왜 치유라 그러지 않고 치료라고 부르고 그것도 연명 치료라고 부를까? 연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연장하자 하는 치료다. 치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대의학이 해주는 항암 치료는 치유가 아니라,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볼 때, 얼마밖에 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밖에 못 사는데, 현대의학이 해주는 치료를 받으면, 낫는 거는 아니지만, 즉, 치유는 아니지만, 뭐는 시킬 수 있다? 1년을 2년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연명치료라 그럽니다. 우리 뉴스타트의 목표는 뭐예요? 치유입니다. 연명만 해도, 연명만 봐도 뉴스타트로 연명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긴 시간을 연명할 수 있어요. 치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는 치유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치유시켜 줄 수 없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항암 치료는 치료에 부작용이 있고 또 항암 치료 그 자체로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묻죠. 박사님, 어떤 분은 현대의학 치료받고 낫는데요. 벌써 8년째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자, 병이란 건 뭐냐. 저도 그런 성질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그런데 의과대학에서는 그 원인을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 그러니 어떻게 원인을 알아?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그걸 철저히 규명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렇죠. 유전자는 결국은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나쁘게 변질이 되고, 올바른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버렸다. 그럴 때 우리는, 이야! 알았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 선택대로 확고하게 밀고 나가니까 그런 이건희 씨 같은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항암 치료 받아도 낫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뭐를 분석을 할지 몰라. 이건희 씨 같은 분도 낫는데 나도 항암 치료 받으면 낫겠죠. 절대로 안 낫죠. 왜? 뭐가 달라? 사람이 다른데? 그래서 내 사람이 달라져야 돼. 아시겠죠? 이건희 씨도 아마 술 먹고 막 했겠죠. 맨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막, 막 성질 막 부렸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할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에서 배운 건 첫째, 생기를 받는다. 내가 생기를 받았을 때 그 생기가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바꾸고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꾸면 그 생체 전자파 알파파가 결국은 내 유전자를 꺼져 있으면 켜주고 망가져 있으면 뭐예요? 복구시키고. 예, 이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워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 진리 속에 힘이다. 그래서 힘을 받아야지. 아, 이렇다면 나는 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생기를 받으면, 받고, 그 생기가 우리 유전자에 가장 잘 작용해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여러분 좀 알아야 돼. 어리버리 해봐야 안 나요.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이 있단다. 성경이란 게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왜 성경이 있는가, 이제 이것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어리버리하게 성경을 보면 다 거꾸로 봐버려요, 거꾸로. 자, 여러분이, 우리가 2부 세미나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은, 와, 성경은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성경이 아니네? 를 느껴야 돼요. 와, 뭐가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자신이 알았던 성경하고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하고 어떻게 달라요? 거꾸로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양이니까. 우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내 몸속에 암세포 생기면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네. 우리가 음식 먹으면 우리가 음식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네.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넘치면 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진리가, 아, 깨달음이 넘치고 그러면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생기가 소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나, 나 참 기가 막혀. 그러면 뭐예요? 생기 없으면 죽겠네. 이거를 똑똑히 알아야 돼. 그냥 벙하게 지나가면요,
시간 헛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간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인간은 뭐만 할 줄 알아요? 병나는 데는 전문가들이야. 병나는 건 어떻게 하면 병나요? 기가 막히면 병나요. 그렇죠? 그리고 기를 막는 데는 우리는 선수들이야. 어떻게 하면 막혀요?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거 하는 데는 전문 아니야. 싸우고, 화내고, 속으로 꽁하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거는 우리는요, 안 배워도 너무너무 잘해. 왜 우리는 안 배워도 잘해요, 그런 거? 그 본성을 타고났어. 그런 나 자신이 나를 죽이는 본성, 그런 나쁜 본성들, 그 본성들을 죄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죄를, 어떤 행동을 죄라고 불러요. 그 나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왜 나쁜 행동을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동을 했다 그러면 좋은 행동이 나올 리가 없어. 좋은 행동이 나오네 하고 보면 그것도 다 뭐예요? 위선이야.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잘 보이려고 할 뿐이지. 진짜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나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이게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때까지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야. 참.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여러분, 하면, 그럼 모든 것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안 하면 뭐예요? 죽는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막 90%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우리 인간 사회는 명령에 아주 익숙하게 돼 있어.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뭐 해요? 명령해요. 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명령해요. 네. 직장에 가도 명령해. 명령대로 안 따르면 어떻게 돼? 혼나.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하늘나라는 정반대예요. 박사님, 성경도 다 명령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명령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불러요. 법이라고 불러, 법. 법 또는 계명, 율례,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어리버리하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와, 이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뭐구나? 명령이구나. 그럼 명령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서 명령이라 할 때는, 그거는 어떻게?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뭐를 무서워하고 있어? 벌을 두려워하고 있어. 왜? 우리가 결국 법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법이란 것은 안 지키면 형벌이 있어.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전혀 거꾸로입니다. 그 법이 그 계명이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면 명령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명령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 알도록 돼 있는데도 몰라. 자, 모든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 뭐를 보면 알아요? 뭐를 보면 그게 확실해? 벌써 성경을 부르는 이름, 성경의 명칭이 뭐예요? 온 세계를 다 가봐도 성경은 다 똑같아요. 성경은 크게 나누면 두 권으로 나눠. 그렇죠? 뭐하고 뭐예요? 구약, 신약. 그 구약, 신약 책을, 특히 구약 책을 열어보면 몽땅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게? 구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옛날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거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 거야? 신약이 나왔어. 자, 구약. 자, 구자는 여러분 이제 알았어. 약은 뭐예요? 약자는 그 무슨 약자예요? 약속 약자요. 성경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리버리하면 이거 모르고 지나가. 평생 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약속은 옛날 약속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주는 새 약속이 있어. 그거를 신약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그 옛날 약속은, 그렇게 구약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인간들에게. 뭐를 약속하셨을까? 뭐를 약속하셨길래 구약은 예수님이 오니까 뭐예요?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부터는 약속이 바뀌어 새 약속, 신약이 되는 거야. 그럼 구약은 뭐를 약속한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으로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서 구약은 끝났다면, 구약은 무슨 약속일까? 예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라는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이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은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죄로부터 구원하겠다. 죄는 뭐라고?
쟤는 자질구레한 거, 뭐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거 미워하는 거, 이거가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라 죄는 뭐라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야. 그 본성 때문에 우리 유전자는 자꾸 꺼지고 병들고 우리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거지. 그 본성이 죄인 줄을 모르면 죄가 뭔 줄 몰라요. 몰라가지고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 또 미워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미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안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미워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어떻게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했어. 그래 놓고서는 안 미워할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하고 있어, 사람들. 안 미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본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로부터 구원하겠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즉, 죄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그 옛날 약속을 어떻게 해서, 약속이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요. 그러므로서 구약은 뭐예요? 그 약속은 옛날 구원하시겠다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명령, 율법과 선지자들, 선지서는 누구 때까지라? 요한의 때까지. 침례 요한의 때까지. 그게 구약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 약속인데, 이때까지 약속인데, 드디어 누가 왔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 약속하신, 약속한 내가 뭐요? 왔다.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본성이 변질된 죄인들이야. 모든 사람들의 그 본성, 그 죄, 그 본성은, 그 본성 때문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맨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이러다가 어때? 죽어, 결국. 그 본성 때문에 죽는 거야. 즉,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무슨 본성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이야.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원수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 원수라도 어떻게 해? 사랑하고 싶은 본성. 우리 본성하고는 뭐예요? 무슨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 제가 내 원수를 또 미워했습니다. 안 미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또 미워. 그거는 본성, 본성에 대한, 본성이 죄인데, 우리는 자꾸 그 본성은 놔두고,
행동만 가지고 잠옷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원수를 안미워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한 거, 그 신약, 새로운 약속,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약을, 구약은 순 한국말로 하면 옛 언약. 예수님이, 그래서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자, 우리, 자, 요한복음. 율법은 구약입니다. 구약.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 은혜와 진리.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사랑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차별을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마태복음 5장 보면 나와. 그러니까 햇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내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담아도, 가슴에 담아도,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 끝끝내 뭐예요?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확 변해버리면, 그렇죠? 병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안 죽는 인간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 인간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부활. 네. 홀연히 변해야 돼. 부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이 사단이 넣어준 이 조건적 사랑의 본성이 휙 없어져버려.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율법은, 구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뭐하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말은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안에는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만 가지고 오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장 17절도 그렇지만은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은혜와 진리. 즉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야. 그렇죠? 그러나,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모세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모세도 본성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온 그 율법은 은혜,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서워요. 안 지키면 어떻게? 죽이라고 돼 있다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상구 박사의 본성은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저도요, 여러분. 제가 본성이 안 바뀐 게 역력히 나타나는 때가 어떤 때냐면, 뉴 스타트에 오셔가지고, 강의실에 와가지고 어떻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열받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 암 말기야, 그 환자가. 아니, 여기에 살러 와가지고, 병원에 다 댕겨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 왔다. 그래 놓고 뭐예요? 어떤 저런 머저리가 다 있어? 열받아. 그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봐도 절대로 뭐예요? 열받지 않고, 열받지 않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 하시고, 이런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이 이상국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봐야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완전하게 바뀌지 뭐예요? 않는다. 완전하게 바뀔 때는 내 뭐까지 바뀌어야 돼? 내 몸까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상구의 몸은 뭐로 만든 몸이에요? 흙으로 만든 몸이야. 부활하면 흙으로 만든 몸이게 아니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하여 흙으로 만든 몸으로 오셨어. 본래는 예수님이 그런 몸 아니에요. 아시겠죠? 흙으로 만들어진 몸 가지고 동해 번쩍 세 번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야. 동해 번쩍 세 번쩍.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몸을 무슨 몸? 영의 몸. 그런 몸을 무엇과 같은 몸? 천사와 같은 몸.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천사보다 어떻게? 조금 낮은 단계로 오셨다. 그게 우리와 우리처럼. 우리는 천사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내 몸, 내가 여기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 절대 안 해요. 내가 부활하면, 이 몸은 어디로 가? 원료가 흙이니까 흙으로 갚으려. 갚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새로, 어떻게? 새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했을 때는 죽었던, 그래서 참 옛날에는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가. 무덤에 있던 내 몸이 뭐예요?
새 몸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 여전히 원료는 뭐예요? 흙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죽었던 상구가 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일어난다. 그걸 보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었던 아직도 있네. 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니까. 새로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인간이니, 천만의 말씀.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야. 예. 피조물은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죽은 인간이 새로 살아난 인간이라 이렇게 믿고 예수님한테 웃기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은 이 장자가 중요해, 장자. 그래서 이 장자가 장자를 낳고 또 장자가 중요해.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부활이란 것은 웃긴다라고 이제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집에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일곱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맏형이 장가를 갔다. 그런데 병들어 팍 죽여버렸다. 그래서 장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 형수가 어떻게 해야 돼? 둘째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도 아들이 없었다. 셋째, 넷째.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활, 이게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부활. 이런 부활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그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결혼이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결혼이란 것은 우리가 이런 인간일 때만 결혼이 필요해.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결혼 제도를 모세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결혼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결혼이란 걸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완전히 달라요.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신랑 후보자가 신부 후보자 집에 와요. 와가지고, 이제, 신부 아버지하고, 신부하고, 이 신랑 후보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눠. 그래서 얘기가 잘 되고, 신랑 후보자가 신부 후보자를 볼 때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랑 후보자가 포도주를 한 잔 따러가지고 신부 후보자 앞에 탁 놔요. 그러면 신부 후보자가 어떻게 그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마시면 어떻게 결혼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마셨다? 피를 마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을 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냐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성기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성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면 부부생활 하면 아기가 태어나도록 돼 있지만 부활하면 그런 게 필요 없다. 왜? 구원은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준 거니까 결혼제도 같은 것은 하늘나라에 없고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된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그 이유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여기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에 천사와 동등한 부활하면 우리는 뭐처럼 된다? 천사와 동등하게 돼. 그럼 뭐 천국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늙어 있을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런 차원 낮은 생각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예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활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준 율법인데, 율법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직접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와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만 되니까. 모세가 준 율법으로는, 그는 그 속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율법이 구원을 해줄 수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은혜와 진리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 율법에 있는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면 그제서야 예수님은 옛날 약속을 어떻게 지켜서 모든 옛날 약속, 그 구약,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 완전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는 없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진리대로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 모세 율법을 완전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네. 사랑이 완성이고, 사랑이 율법의 뭐라? 끝이라. 자, 그리스도는이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완전하지 못했던 모세 율법에 뭐가 된다? 마침이 된다.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어떻게 해준다? 끝내준다. 아시겠죠? 어, 끝내준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대한민국에 산이 많아. 온통 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나는 어느 산도 가봤고, 어느 산도 가봤고, 어느 산도 가봤고, 어느 산도. 그래서 산 꼭대기에 정상 숫자를 다 기록하고, 나는 이런 데, 이 정상에 다 가본 사람이다. 그런데 백두산의 산 중에 사는 어느 산이에요? 아, 아니야. 한국의 산 중에 사는 어느 산이에요? 백두산이지. 남북을 통틀어서. 백두산을 안 가보고, 진짜 온세, 지구의 산 중에 산이라면 히말라야 산이겠지. 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만 칩시다. 백두산 천지 탁 가면요. 우와. 말이 안 나. 그래가지고, 백두산 천지 탁 올라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탁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백두산 꼭대기에 탁 온 것 같아. 교회에서 온 것 같아.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야. 주님의 높고 위대한, 그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다. 저는 어떻게 할게? 만세! 누구 만세? 하나님 만세! 그랬어. 그런 행동, 그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만세를 하거나,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안 해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백두산 안 가보고 뭐 산에 가봤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하여튼 이 백두산 천지는요. 와, 그 위용과 그거는 사진으로 봐도 김새. 사진을 보면 뭐 조그만 뭐 호수 같다. 근데 그거 딱 보면요. 그 둘레가 그냥, 와. 그래서, 율법 뭐 지키고 했어도 뭐예요? 율법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그러면 그제서야 모든 율법은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완전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 더 있어야 돼?
여섯 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네 개와 그 외에 여섯 개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백두산을 가봐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러면 너는 그 십계명은 이제 줄줄 외거나 그가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법, 계명 없이 살 수 있는 진짜 믿는 자가 된다. 이런 법이 필요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래. 그래서 율법은 잔소리였다. 이 말입니다. 잔소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잔소리는 왜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애들한테 엄마가 맨날 잔소리,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성숙도가 뭐예요? 너무 낮은 상태. 과연 그렇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숙도가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낮아 있는 때예요. 왜? 얘들한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제 입소한 첫날이다. 한 100명이 오셨다. 그럼 이상구 박사가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열흘 동안 이 뉴스타트 센터에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계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마십시오. 옆방 여자 겁탈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수준 이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완전히 뭐였어요? 수준 이하였어. 아시겠죠? 왜 수준 이하였어? 노예들이었으니까.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한 노예들이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뭐, 이거 천만의 말씀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주인 안 보이면 그거는 누구 거요? 내 거야.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아봤어요. 1950년에 제가 7살 때 부산에 온 전국에서 모이던 피난민이 사는데 주인 없으면 너요. 그건 당연히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 아니야. 주인 없는 건 내 거라니까. 그거는 정상이야. 안 가져오면 이상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계명은, 여러분, 그거를,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무엇을 뭐 하셨냐? 약속하셨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수틀리면 뭐예요? 그냥 싸워가지고 상대방 죽여. 그 노예들에서 뭐, 죽이고 살린 거 뭐, 아무 뭐, 문제 없다고. 응.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 뭐, 남의 여자 겁탈하고 뭐, 뭐, 이 식은 죽먹기야. 그래서, 그러면,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게? 도적질 안 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너희를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도적질하고 맨날 거짓말이야. 입에 달린 게 거짓말. 정직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거짓이라는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여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중에 다른 약속들은 좀 유치하죠. 그렇죠? 도적질 안 하도록 해줄게. 살인하지 않도록 해. 살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네. 이러다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넷째 계명의 약속이에요.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그 날에 뭐예요? 쉬라. 이거는 무슨 약속이게? 너희들은 지금 쉼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렇죠? 마음의 평화가 없어. 왜? 다들 훔치고 싸우고 그 사회에서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고 노예들이니까 쉬는 날이 없어. 없어. 그래서 일곱째 날은 너희들 노예건 뭐건 신분 뭐 여하를 막론하고 다 쉬어라. 여러분, 그 쉼이 없는 세상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일곱째 날이 되면 어떻게? 쉴 수 있어. 그 쉼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 우리 직장 생활 할 때 주말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 토요일이 기다려져. 그 토요일을 쉬는 날, 일곱째 날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냥 토요일에 쉬라는 계명인가요? 그 계명은 약속이라 그랬죠? 무슨 약속일까? 죄로부터 해방하면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야, 그렇죠? 이 본성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우리는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그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면? 죄로부터, 너희들의 그 본성으로부터 구원하면 너희는 그제서야 뭐예요? 완전한 쉼을 얻게 된다. 나는 꼭 그렇게 해 주겠다. 그 말도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도 명령이 아니라 뭐고?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으로서 내가 꼭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 너희들을 구원해서 진짜 안식하는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그 안식일 계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중에 가장 멋있는 약속이에요. 다른 약속들은 뭐예요? 살인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도적질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즉 모든 약속이 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예. 왜?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뭐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야. 십자가의 약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을지며. 와, 여기는 은혜가 없잖아. 그렇죠? 안 지키면 죽는데.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이제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켰어. 그것으로 대대로 뭐요?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 돌판에 기록됐는데, 그 돌판을 무슨 돌판이라고 부르게? 그때 내가 모세가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 그 돌판에 명령이 아니라 그게 다 뭐라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안식하게, 즉 너희를 구원해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마침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준다는 약속, 언약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다? 하나님이 친필로 뭐 한 거라?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 마침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어. 아시겠죠? 그래서 40조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다. 저 돌판을 잘 보관하는 궤가 있어. 그게 무슨 궤? 언약궤예요. 성경은 그걸 다 언약궤라고 불러요. 예. 네. 근데 저는 옛날에 법궤라고 불렀어. 법궤. 그게 법이래. 성경은 뭐라 그러는데? 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법은 명령이고, 그래서 그거, 돌판에 기록된 것은 법이다. 성경은 그게 무슨 돌판이라고 그랬는데?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저도 뭘 몰랐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언약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니, 마느니, 무엇인 줄로 생각하고,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율법이 명령이라면, 그래서 명령은 뭐, 내가 명령했어.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부선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나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뭐예요? 명령하지 않고 약속한다. 할 때는 그건 무슨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지. 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돼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왜? 여러분은 환자들로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진실되고 선하고 네, 아름다워. 그래서 그 속에 생기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되어버리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져. 뭐 때문에?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안 지키면 벌 준다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 되고 싶은 분,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절대로 명령하시지 않고, 뭐 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분이지.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지.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참, 하도 거꾸로, 너무 거꾸로가 돼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설명하는 게 이렇게, 애가 쇼. 저도 이것을 깨닫기를, 뭐요?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와, 이걸 내가 모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구나. 네. 모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으면 했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싫어.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 언제? 어저녁에. 예. 인자와, 그렇죠? 사랑이 영원히 나를 뭐요? 따를지니. 저는 그 따를지니란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맨날 어떻게 나를 따라댕긴다 이 말이야. 뭘 가지고?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따라. 내가 넘어지기만 하면 금방 뭐요?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따를지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고 제일 정념이 떨어지게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게 싫어요. 뭐야? 성경만 열었다, 특히 구약만 열었다 하면 뭐예요? 협박이야. 말 들어? 안 들어? 혼날 줄 알아. 그런데 이 명령이 약속인 줄 깨달으면, 십계명도 뭐예요?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돌판을 무엇의 돌판이라고 부른다? 언약의 돌판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명령을 명령으로 보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 여러분, 공부해봐야 아무 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래서 명령을 약속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가 여러분은 그때말로, 성경을 은혜로, 모든 율법을,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완전케 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 생기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